내가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. 얘가 어느 날 만났더니 변했단 말이야.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있는 거야. 그래, 나 기억나. 내 에너지가 확 바뀌었지. 무슨 일 있으셨나? 저 신인 때 첫 무대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숨이 안 쉬었거든? 숨이 안 쉬었어? 숨이 안 쉬었어? 심장병인 줄 알았어. 이렇게 연출님이 공황증 같으니까 병원 가서 검사 맡으려는 거야. 그래서 했더니 공황증에 우울증에 이게 엄청 심한 거야. 모르다가 네. 무대 올라가는 사람들은 저 이제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, 저게.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. 그리고 그러니까 에너지 막 좋고 밝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할 거라고 믿질 않아.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그걸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. 지금의 모습에 비하면 좀 상상이 안 돼. 진짜 상상이 안 돼요. 그래서 그때 막 병원 다니고 막 그 좀 치료를 하다가 지금 우리 남편을 만났어. 근데 우리 남편을 만났는데 진짜 맨날 행복하다는 거야.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 오면은 오늘 너무 행복한 일이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무슨 약속 있어? 물어보면 아니 나가보면 알겠지. 나가보면 알겠지. 이런 식인 거야. 진짜 긍정적이시구나 엄청. 완전. 내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이 매일 행복하다 그러고 진짜 매일 미친 사람처럼 막 긍정적이고 나한테 막 좋은 에너지 주고 그러니까 그때 아 진짜 나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를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. 좋은 분이네요. 우리 남편의 그 맨날 하는 말이 아님 말고 아님 말고가 있었어. 내가 진짜 힘들어하는 작품이 있었어. 오빠 나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고 싶어. 그래서 내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. 그랬더니 죽든지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 이러는 거야. 난 죽을 순 없잖아 그랬더니 그럼 하는 거야. 선택은 둘 중에 하나야. 야 좋다. 세거든요 또. 세. 그냥 애매하게 무기력하게 있는 건 없다. 안 된다. 네.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넌 정말 남편 잘 만났네.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내가 점점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했지. 남편 치료가 된 거예요. 남편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. 네.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확실히 변하긴 변해. 변해.